오늘은 이제 드디어 계시록 3장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드디어입니다. 참 오래됐죠? 예, 3장의 사대기후회를 오늘 자세히 나눌 터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공부했어요. 그 일곱 교회의 그 구조적 특징을 공부했고요. 또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일곱 교회가 있는 일곱 도시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또 이 아시아의 일곱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게요. 우리가 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너무나 자세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아유 지겹다, 빨리 좀, 이런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제 시작이. 예. 아시아 일곱 교회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제가 좀 몇 가지 드리겠어요. 이 교회 시대라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2000년을 교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할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첫째요. 실제 과거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돼요. 네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들이 또 많다는 것을. 여섯 번째로, 진짜 교회는 아주 소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행하는 진짜 교회는 아주 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 시대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초급 대학과 4년제 대학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몇 번째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네 번째 교회예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잠깐 리뷰하면서 특징을 이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목만 탁탁 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요, 이 교회가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 꾸중을 받는데 어떤 꾸중이냐면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꾸중이. 우리가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침상으로 던져질 것, 다시 말하면 더욱 음행의 행동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꾸중을 받았는데도 더 음행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인데 그런데 예언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 대다수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소수만 회개하고. 여덟 번째로 그 소수는 예정된 소수인데 은혜적으로 자기네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뭘 당부했냐면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굳게 잡는 자는 나중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앉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두아드라 교회의 내용의 전부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4대는 어떤 도시인가요? 이 도시는요, 내가 이제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요, 한때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터키 전역에서. 특히 주전 650에서 주전 550에 여고 한 100년 동안 터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터키면 터키를 절반으로 딱 갈라보세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의 절반, 이것을 그 당시에 650에서 550 주전, 이 당시에 그 서쪽 절반 왕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루디아란 말 알죠? 루디아 왕국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제가 역사를 쭉 들여다 보니까요, 이 루디아 왕국인데 이 사대가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터키 절반에, 서쪽 절반, 그 넓은 땅 절반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있는 도시가 요 사대였대요. 에베소도 아니고 서머나도 아니고 빌라델피아도 아니고 요 사대였대요. 예, 그만큼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이 산업과 상업 중심 도시로 쭉 그동안에 있어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도시는 그 루디아가 옷장사였죠. 그러듯이 이 도시도 직물 산업, 또 카펫 산업, 특히 금광, 은광이 아주 많았다요. 그래서 이 보석 산업이 유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곳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옛부터 많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세미라미스 성전, 아테미 성전, 로마 제국 안에 7대 아테미 성전이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때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또 성전이 있었고, 우리 항상 이야기했죠. 항상 이 도시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전, 황제를 섬기는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성전, 이렇게 세 가지 성전. 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이제 차이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산 꼭대기에 지어졌어요. 이 산 꼭대기. 예. 그 산 이름이 트모루스 산이에요. 트모루스라는 산인데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꽤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외침이 불가능한 도시. 그래서 그 도시를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그 오솔길이 유일한 길이래요. 그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상당히 견고하고 또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평화스러운 도시, 외침을 당하지를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사대라는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문헌에 보면 주후 17년이에요. 주후 17년. 여기 이제 로마 황제,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그 황제 시대인데, 이때 이 도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몽땅 그냥 다 파괴된 모양이에요. 파괴됐다가 다시 이제 그 도시를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에 쓰여졌으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지칭을 할 때,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유명세를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또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사대 교회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서에는 항상 뭐 지명도 사람 이름도 뜻이 있는데 이 사대라는 영어로는 Sardis라고 그래요. S-A-R-D-I-S, Sardis라고 그러는데 이 사디스라는 도시의 그 명사의 의미가 뭐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사대교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만든 것을 보았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남은 자라는 말 들었죠. 예, 그래서 이 사대라는 뜻이 남은 자들, 복수예요. 남은 자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가보면서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 이름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리서치라도 안 나와요. 예. 근데요, 누가 남은 자들이 다 하는 거기에 내가 딱 클릭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단어가 맞는 말이구나. 영어로는 remnant라고, remnant. 이 도시가 도시 이름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이 도시의 교회, 이 교회, 사대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적은 숫자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대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나. 또 어떤 학자들은 내가 이렇게 그분들의 그 논문들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대라는 이름을 귀금속이 많으니까 귀금속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예. 또 어떤 학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Princess of Joy, 영어로는 그래서 Prince of Joy, 다시 말하면 기쁨의 왕자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뭐예요? 남은 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4대 교회를 몇 년부터 몇 년대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공부했죠? 에베소 교회는 30년에서 10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는 313년에서 590년, 기억나죠? 버가모 교회 다음에 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면 590에서 1054년, 기억나시죠? 그 기간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엄청나게 부패해가지고 많은 교황들이 살해당하고 서로가 죽이고 살이고 하던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54년부터 종교 개혁이 있는 1517년 그 기간이 지금 요 우리가 지금 4대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은요. 요 기간도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병적으로 죽은 모습이 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신학이 더 공고히 되고 그 기간에 성인 숭배 신학이 더 공고히 되고 연옥 사상이 만들어지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부패한 때예요. 그래서 4대 기간을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더욱 부패된 기간이다. 이럴 때마다 소수의 남은 자들,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나 남은 자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살아서 움직였던 그 시대를 이런 시대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대 교회 시대로. 근데 이제 비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나 이런 모습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융합적으로 이 두 개를 다 융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사대라는 도시를 제가 한번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부유했던 도시 또는 가장 안전했던 도시. 지금 일곱 도시와 비교해서요. 가장 평화스러웠던 도시 또 가장 영적으로 죽은 도시 그리고는 가장 살아있는 소수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가 있는 도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도시 이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 안에 4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라는 크리스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딱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항상 다른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시고는 그냥 이어서 뭐냐면 칭찬 없이 꾸중으로 시작을 해요. 네, 꾸중으로 시작하는데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온 만방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너는 죽었느냐. 그래,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국말로는 죽었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시제 같아요? 과거형 같아요? 죽었느니라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그 이 점을 좀 우리나라 말이 이게 분명치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재 죽었느니라. 그렇지요. 왜 죽었느냐면 2절에 보면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데 지금 이 사대교의 편지의 관심이 뭐냐면요. 그다음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죽은 사람이 현재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죽은 사람들이 현재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ready to die,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근데 이 사람들도 곧 죽게 되는 ready to die 하는 그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요. 현재 죽고 있는 자들의 관심이 있는,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시체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두시고 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죽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어라. 현재인데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잠자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잠자고 있다는 말은 눈이 어떻게 눈꺼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눈이 감겨서 잠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해주라 이런 말. 그리고는 뭐냐고 써놨냐면 깨어 있으라 그래놓고 힘을 북돋아 주라 이렇게 써놨어요. 번역에 be strengthene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힘을 부어 줘라.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만 자는 게 아니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만 주고 눈만 띄워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힘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좀 생겨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3절에 너희들 지금 잠자고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기억을 하라. 그리고는 그것을 한국말로는 지키어 그러는데 거기보다도 hold fast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굳게 잡아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양반들에게, 눈 감긴 이 사람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과거에 어떻게 되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는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까지 있지만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는
이 교회의 문제와 연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기억나세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 그랬어요. 그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었던 아버지의 영도 되고 성서에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 영을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요. 성령님. 그 일곱이란 완전 온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성령님이에요. 자, 일곱 별은 뭔가?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별은 일곱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말로는 그 안겔로스, 이제 헬라 말로는 안겔로스인데 엔젤이. 근데 여기서 이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요 별들은요.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요 사자다 또는 목사님이다 또는 신부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서적으로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일곱 영은 성령님이시고 일곱 별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지금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할 때 요건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을 때 과거에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네가 옛 과거에 구원 받았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지키어 그러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꼭 잡으라는 거예요. Hold fast. 그 잡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꼭 잡아요? 이 지금 눈 감긴 사람들, 곧 죽게 생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구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마음속 깊이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나면 이분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을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테니 I will come on you as a thief. 그랬어. thief. thief란 건 도둑이에요.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쓰세요? 이 말은 뭐겠어요? 도둑이 예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고 없이 내가 너의 영생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넌 완전히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의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눈 감고 있는 교인들아, 눈 감고 있는 교인들아, 다 지금 힘이 빠진 교인들아,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구원론이죠. 이것을 확인하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힘이 빠져서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눈 감고 이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 제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제일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죽으려고 지금 눈 감겨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성령님의 도움을 외쳐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쳐라. 고백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힘주고 죽을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날 뭐 교회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요. 많은데 좀 있으면 내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눈 감겨서 지금 다 죽게 된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지금 말씀에 응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분을 시켜요. 이 사대교회에서 보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왜 순종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예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발동을 안 하는 그러한 부류 속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이분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 회개하라 할 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을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령님 자기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성령님보다는 내 의지, 내 이성,
내 감성, 내 지성 이걸 가지고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이성, 내 감성, 내 지성을 가지고 이 성령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도 내 이성, 감성, 지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새 말하면 예수님 그분만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계셔요. 왜 그분 기독교에만 자꾸 있다고 그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도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겸손히 아, 성령님 저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 제가 믿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똑똑한데 뭐냐? 성령님보다는 자기 의지를 자기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만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대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수의 죽은 자들이, 완전히 이게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작 해야 예수님의 정체성을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 지금 교회라는 교회가 말이죠. 대부분은 다 죽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나머지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지도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적이 와서 생명을 뺏어가듯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로 보면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지금 죽어가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영어로는 overcome, those overcome, 이 극복하는 자, 이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요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지금 죽은, 앞으로 죽을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또 사람들은 지금은 다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산자의 대열에 들어갈 거고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샬 그랬어요. 미래형으로. 이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몇 종류의 사람이에요? 지금 4대 교회에 죽은 사람들, 지금 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팔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합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들.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 of, 영어를 a few, O에다 few, F-E-W.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진짜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a few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합당한 자들인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급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대교회 네 가지 사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뭐예요? 다 죽은 사람. 근데 그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안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부터 빨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사대라라는 이름을 남은 자라요. 자, 사대교회의 특징을 좀 잠깐 봐요. 첫 번째는요. 이 사대교회가 지금 죽은 자들이 잔뜩 있는 교회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왜 지금 보면은 성서에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로 평판이 나 있는 교회. 잔뜩 성장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외형상으로는 평판이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평판이 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기가딴 일이죠.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보통 예리한 분이 아니죠.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안에 성장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한번 봐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첫 번째로. 이거 누가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보면 아, 지식인들이 많고 그 교회에 금수저들이 많고 목회자도 박사학위 다 했다고 뭐 인기 스타 같은 목사님이 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부목사들도 쨍쨍한 분들이 많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다고. 예. 두 번째는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 왜요?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에다 부동산 많이 사나요? 그리고 자꾸 교회 증축하고 또 무너뜨리고 새로 짓고. 왜? 돈이 많으니까요. 왜? 일주일마다 돈이 그냥 오지 말아라도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시간 가는, 시간이 돈 버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육 자원도 풍부해요. 이런 교회들은 보면은 뭐 유년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젊은 사역자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잘 돼 있어요. 예,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예배 자원도 풍부해요. 성가대도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뭐 다 있고요. 성가대는 음악대학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휘자는 또 그렇지 않으면 지휘도 못해요. 거기다 또 오케스트라까지 있고 파이프 오르간까지도 있고 어떤 데는 피아노도 스타인웨이 아니면 없고 국산 피아노는 안 쓰고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난 살아있는 교회다. 다섯 번째는 선교 자원도 풍부해. 선교사 파송도 많이 하고 그분들에게 헌금도 많이 주고 선교지에 부동산도 사놓고 뭐 선교지에 뭐 학교도 세우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여섯 번째는 영적 자원도 풍부해요. 기도원도 여기저기 세워놓고 새벽기도에 뭐 유명한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 철회하지요, 수요 예배하지요, 각종 세미나 하지요, 최첨단 예배 시설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편의 시설도 있는 교회 커피숍 다 있지, 식당 있지, 도서실 있지, 어느 교회는 골프 연습장까지 다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요, 저 교회가 살아있다, 저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영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들, 시체들도 많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대교회의 특징이 첫째가 뭐예요? 외형상 평판이 좋은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판 좋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외형상 아주 편안한 교회예요. 외형상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 안에 시체가 많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교회는요,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한 앞에 네 교회들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봐도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 외부에 니콜라당이 와갖고 교회 교인을 괴롭히는 그런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핍박이 많고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버가마 교회는 뭐예요? 버가마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니콜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시끄러워요. 이 잡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보세요. 이세벨이 그 여자가 탄을 치는 교회.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평온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잡놈들이 들어와서 같이 놀아줘요. 그러면 저 훈련시켜요. 그런데 이 지금 4대 교회는 시체들이 있는데 잡놈이 들어와야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죽은 놈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뭐 깡패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 편안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적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쫙 있는. 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조용하게 자기네끼리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거예요. 교제도 만차만내하고 별로 다툼도 없고 실은 안에서 싸움질하지만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한 마음으로 단결되어 있는 교회 같고 외관상으로 보면 아주 여성 교회도 잘하고 남성 교회도 잘하고 뭐 골프 대회도 같이 다니고 뭐 하고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뭐 교회가 아주 재밌어요. 이 교회가요, 이 사대 교회가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됐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교회 안에 아까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지면서 아주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갈등을 가지면서도 자기네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요 남은 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회개하는 살아남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 때문에 이 교회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원칙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요 남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원칙이에요. 자, 이제 구원이 상실되는 이슈가 이제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그냥 간단히 적으세요.
구원이 상실 안 된다고 하는 성서적 선구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몇 개 드릴게요. 여기 이제 칼빈주의,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는 사상이 칼빈주의 사상이에요. 저는 칼빈주의를 선호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두 번째로요, 구원이 상실된다고 믿는 주의가 웨슬레 주의나 또는 알메니언 주의예요. 우리 감리교나 또 많은 알메니언 주의는 뭐 많죠.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사무엘상 7장에서 15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말 우리 알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이 또 로마서 9장 3절이, 내 백성을 구원받게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를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9장 몇 절에? 3절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이야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오늘 계시록 3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는 다원주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이요. 오늘날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계 교회들이 급속도로 4대 교회화 되어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급속도로 이 4대 교회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감난산 설교 예언에서 이미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왜냐하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이미 죽은 사람은 뭐 더 많고,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우게 하실까? 그러면은 첫째로 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감람산 예언의 중요성을 겸손히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오늘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났냐면 그 반응이 뭐냐면 감람산 설교에, 다 감람산 설교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설교가 감람산 설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깨어날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아, 나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감람산 설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까지 하는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살아날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예. 이런 분이 복 있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이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고 들림받는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의 신부 기독교인들이고 나중에 왕같은 기독교인들이고 합당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교회가 또는 우리 한국교회도 급속도로 사대교회화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진보주의의 그 교단들에서 나타나는 WCC 회원 교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NK 사역을 하잖아요. 이 원칙을 내가 NK의 그 사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요, 이것도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남쪽에 내려오는 NK가 3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NK 담당하시는 그 NK 출신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면 약 한 10%입니다. 그러면 3만 5천에 10%면은 어떻게 됩니까? 3,500명이 지금 크리스찬이 이 3,500명인데 이 3,500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죽은 사람들 같아요. 왜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 받기 위해서 나와. 돈 받기 위해서. 돈 안 주면 섭섭해하고 또 그분들만 나쁜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의 그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도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죽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NK 안에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개케 살리는 일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린 우리 지금 우리의 사역이 뭐예요? 요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 지금 NK 사역이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NK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미 남은 자들 아주 건강하게 잘 합당하게 잘 있는 분들도 가물의 콩나기지만 우리 눈에 조금 보여요. NK 중에서요. 그렇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K 사역하는 게 우리 사명이 뭘까요? 교회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살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AMI 교회가 4대 교회입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는 AMI 교회는 4대 교회가 아닌 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몇 가지 적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죽은 자 있어요? 이 교회에?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눈 감겨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그런 사람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 다 안 그래요. 왜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도 한두 곡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길어요. 보통 두 시간
거기다 또 뭐예요? 다 노트 정리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머리가 좋아서 안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어쨌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주 있다가 갚으려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내가 볼 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죽으면은 한 시간짜리 예배 보는데 가면 돼요. 교회가 이 동네도 새고 생긴 교회예요. 이렇게 힘든 교회에 왜 앉아있어요? 두 번째, 그뿐입니까? 거의 우리 교회 약 한 90% 가까이는 전부터 밥 먹고 셀 모임으로 모여요. 셀에 모여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뿐입니까? 아바 공부 우리 교인들은 다 해요. 이것도 살아있으니까. 아바 공부가 그게 쉬워요? 집에서 며칠씩 화면을 보고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 사역에도 헌신하고 물질 헌신도 하고 우선순위가 우리 교인들은 서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 제가 이렇게 보면 성품이 변해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비전이 변해가고 시각이 변해가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넉넉히 제가 이렇게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눈이 감긴 분들이 아니구나. 눈 감기면 노트에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미교회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눈 감겨서 잘못하면 이제는 구원이 없어질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요. 이 사명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사명을 가지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똑같이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말씀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다? 기독론 가르쳐야 되고 재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눈 뜨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대교회의 키 메시지가 그럼 뭐예요? 아까 말했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눈이 감긴 사람들을 눈 뜨게 해주는 일이에요. 팔다리에 근육이 지금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일이에요. 힘을 부어줘서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불림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사대교회 공부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사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대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중국에도 사대교회 많고요. 각 우리가 섬기는 각 나라마다 사대교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살리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분발해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노트 정리를 더 열심히 하고 셀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아바 공부도 선교 사역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품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또 변화받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